저는 그 굉장히 귀한 고추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. 보관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껌 씹다가 이렇게 탭 뱉어놓은 것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폈더라고. 아, 이렇게 말려가지고. 네, 이렇게 막 곰팡이가 폈어. 아니, 그 왜 피는 거예요, 도대체? 곰팡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골마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골마지는 사실은 곰팡이가 아니라 이 고추장에 있는 효모가 산소랑 만나면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독성은 없어요. 하지만 그걸 이제 굳이 이제 드실 거는 아니고 그걸 잘 걷어내고 드시면 됩니다. 근데 혹시라도 진짜 곰팡이, 예를 들면 뭔가 칼라가 있는 곰팡이가 폈다라고 하면 그 곰팡이 자체는 직접 드시면 절대로 안 되시니까요. 잘 제거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걷어내서 먹더라도 사실 좀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. 그 좀 곰팡이 안 피게 하는 방법 없어요? 있을까요, 이게? 있죠. 있어요? 위에 김을 한 장 얹어주시든지 아니면 다시마를 좀 크게 잘라서 위에 얹어주시든지 하게 되면 그 김이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고 또 공기하고 닿는 거를 막아주게 되면서 골마지가 끼는 걸 막아주게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최고야.